수갑을 찬 채 달아났던 이대훈은요, 전국 곳곳에서 신출 귀모라면서 제2의 신창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탈주부터 검거까지 서주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이대훈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납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반쯤 이대훈은 택시를 타고 전북 정읍을 거쳐 광주에 도착합니다. 오후 6시 반쯤 광주시 월산동의 한 마트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쳐 도피 자금을 마련한 이대훈은 그 뒤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대훈은 서울 종로에 나타납니다. 교도소 동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했고 6월 1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의 대대적인 검문 검색을 뚫고 서울 가리봉동에서 여동생을 만나 도피 자금으로 170만 원을 받은 이대훈은 수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폐가에서 은신하던 이대훈은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쯤 부산 수영구 민낙동에서 한 시민에게 목격됩니다. 경찰의 늑장 수색에 울산으로 이동해 모텔에 투숙하던 이대훈은 다음 날 다시 부산 해운대에 들어왔고 어제 오후 6시 55분 검문 검색을 벌이던 경찰의 해운대역 근처에서 검거됐습니다. 26일 동안의 탈주 행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